번째 기술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회사. 오늘은 어떤 기술을 보게 될지 마음 급해진 제작진. 도착하셨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곧 내려온다는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일단 게이트를 통과하려는데 자연스럽게 출입하는 여느 직원들처럼 회사에 들어서려는 순간 엄마마! 제작진에게만 막힌 문! 사실 이곳에 발을 들이려면 깐깐한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다? 예, 피디님 등록하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나오신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던데요? 전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게 다 보안장치예요. 게이트에 설치된 보안장치. 그런데 왜 담당 PD의 출입만 막았던 걸까?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얼굴을 앞에 3m까지 인식을 해서 바로 등록된 정보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손바닥 장점의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로 이 제품의 손바닥 이렇게 대시면 등록된 장점의 정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활용한 생체 인증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는데 기술자는 이러한 생체 인증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더 편리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단다. 그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여기가 저희가 기술 개발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개발한 생체 보안 시스템에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있을까? 먼저 센서 안에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기존 제품들은 얼굴 인식이 근거리에서 특정한 영역에 얼굴을 맞춰서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도 그 광학 기술이 모든 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쳐다만 봐주셔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인증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업체 최초로 비접촉 생체 인증 방식을 개발했다는데 생체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빨간색 원이 직원의 주위를 따라다닌다. 현재 빨간색은 그 기본적으로 그 등록이 안 된 사람에 대한 형태고요. 만약에 등록이 돼 있으면 녹색 원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 안에 얼굴 추적 시스템이 들어있어 등록된 사람과 등록이 안 된 사람의 이미지를 바로 캡처. 3m 이내에서 안면과 홍채가 먼저 인식되고 50cm 이내에선 지문과 정맥으로 생체 정보를 분석. 자연스럽게 이동하기만 해도 인증이 된다. 시스템이 방대한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초정밀 광학 그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백단에서 알고리즘이 최적화 작업을 해서 인증 속도를 1초 이내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 홍채, 지문, 장정맥 네 가지 생체 인식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단다. 지문의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인증이 안 되게 됩니다. 어떤 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멀티 솔루션에서 저희 같이 그 멀티 생체 인증을 하게 되면 보안성이 강화될 뿐더러 기본적으로 인증이 안 되는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시중에 있는 생체 인증 시스템은 대부분 한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기술자는 한 가지 보안 방법을 사용했을 때 취약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멀티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생체 인증 단말기 같은 경우는 특정 단말기에서 필요한 생체 정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서버에 네 가지 생체 정보만 등록을 한다면 해당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기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와 높은 보안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기술자들. 항상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 그런데 그때! 문이 안 열리네요. 아, 네. 지금 사무실 출입 권한이 없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 네. 방문자 출입 등록 링크 좀 보내주세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잠시 기다리자 휴대폰을 확인하니 문자로 알 수 없는 링크가 왔다? 바로 클릭하는데 방문자 출입 권한을 등록하기 위한 링크입니다. 기본 신상 정보하고 출입 가능한 시간 그리고 출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얼굴을 등록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 셀피 타임?
사진을 찍거나 기존에 있던 사진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는데. 운전면허,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도구들을 이제 제출 안 하셔도 바로 출입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방문자가 얼굴 사진을 보내면 시스템에서 일시적인 출입 코드를 발행, 사진만으로 출입증을 만든 셈이다. 등록이 끝난 뒤 방문자가 다가가자 바로 열리는 출입문. 기존 인증법의 단점을 극복한 생체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술자들. 그 성과는 이미 많은 곳에서 빛나고 있다. 앞으로도 편리성과 보안이 강화된 생체 인증 통합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